영문법 강의 42강에서 배운 상태 유지 동사 remain, stay, keep 이 세 동사들은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모두 모모한 상태로 유지하다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 비슷한 의미의 동사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 세 동사들 뒤에 형용사 silent를 붙이면 remain silent, stay silent, keep silent 이 세 표현이 모두 조용한 상태로 유지하다, 즉 침묵을 유지하다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 표현이 모두 완전히 똑같은 의미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remain silent는 특정한 문구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이 문장은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right는 형용사로 쓰이면 옳은, 올바른 또는 오른쪽에, 우측에 이런 의미들이 있죠.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 권리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통 앞에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you have the right, 당신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뒤에 to 부정사는 형용사 적용법으로 명사 the right를 후추유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권리들 중에서 조용한 상태로 유지할 권리로 한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은 보통 이렇게 직역하지 않고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문장은 미란다 원칙의 첫 번째 문장으로, 미란다 원칙이란 경찰이 용의자를 구속 또는 심문하기 전에 용의자의 권리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되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때 이루어진 자백은 재판에서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미란다 원칙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물론 미국 등을 여행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자칫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미란다 원칙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지난 강의에서 꼼짝말을 영어로 freeze라고 한다고 했는데, 오늘의 유머에서 어떤 분이 댓글로 freeze를 please로 잘못 알아들어서 총 맞은 사례가 있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정말로 경찰 말을 잘 들어야 해요. 경찰의 권위가 장난이 아닐 뿐만 아니라 총기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쩍은 행동을 하면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할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이러한 긴급상황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미리 잘 공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